진짜 잘한다. 안녕하세요. 음악을 리뷰한 남자 프로스 미친 감성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임영웅님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고요. 이번에는 임영웅님의 곡을 리뷰해보겠다고 했는데 드디어 때가 됐네요. 주말 드라마 시사와 아가씨의 OST 타이틀곡인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. 자, 이 곡은 어떤 곡이고 왜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작곡가의 관점에서 리뷰해볼게요. 감성사운드의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. 지금 당장 네이버 어플에서 감성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. 이 곡은 원래 2010년도 이문세 선생님께서 부르신 노래인데 곡이 너무 좋아서 로에킴님은 복면가왕에서 슈퍼스타K 7탄에서는 보은님을 비롯해 많은 가수들이 무대돈을 리메이크를 한 명곡이에요. 작곡은 홍진영님께서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죠? 그 홍진영 아니고요. 현재 거의 300곡 정도를 작사 작곡하신 현 저작권협회 회장님이신 이분이에요. 여러분들은 어떤 음향 장비로 이 노래를 들으셨나요? 저는 아무래도 음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 베어풋이라는 스피커로 듣는데 스피커와 연결 케이블까지 대략적으로 2천만원 정도 하는 전문 장비로 처음 들었는데 고가의 스피커는 안 좋은 소리도 다 보정된 것 마냥 좋게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의 소리를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들려주는 게 좋은 스피커의 역할이거든요. 그 말은 즉슨 제가 노래한 음원을 베어풋으로 들으면 너무 적나라하게 들려서 토 나와요. 암튼 임영웅님의 노래 제 스피커로 듣는데 목소리의 울림통이 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? 하면서 감탄을 했어요. 진짜 잘한다. 이 음악의 전체를 다 듣고 나서 제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건 대중들도 공감하는 거겠지만 작곡가란 직업을 가진 사람은 노래 첫 소절을 들으면 이 사람 음악적 역량이 70% 이상은 보이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 벌스의 시작을 이렇게 불러서 끝까지 소화가 가능하다고? 이 곡의 원곡자인 이문세님은 본인의 색깔로 완벽하게 부르셨는데 첫 소절부터 눈물이 난다 후렴도 전반적으로 말하듯 하면서 얇은 느낌으로 부르셨고 로이킴님도 본인의 색깔로 너무 잘하셨는데 후렴에서 지금처럼 터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랑아 왜 도망가 제일 첫 소절인 눈물이 이 부분은 눈물이 난다 묵음 처리 느낌으로 시작했거든요. 물론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더 끌리는 버전이 있겠죠. 그래서 이거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임영웅님의 첫 소절인 눈물이 난다를 들어보면 눈물이부터 소리의 울림통을 크게 써요. 이런 느낌을 제가 비슷하게 받은 곡이 있다면 노래의 신 박효신님의 야생화였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생화의 첫 소절을 들으면 발성이 미쳤다. 근데 첫 소절부터 이렇게 울림통을 크게 부르면 뒤에는 말도 안 되는 큰 사이 사이즈로 노래를 불러야 하잖아요. 그래서 첫 소절부터 울림통이 크면 작곡가의 입장에선 아 뒤에를 어떻게 소화하려고 이렇게 부르지? 하는 걱정을 하게 돼요. 그래서 보통 작곡가들은 후렴에서 빵 터져야 되니까 벌스는 최대한 담백하고 힘 빼서 불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데 임영웅님도 박효신님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불러도 다 소화 가능한 엄청난 성량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. 그거를 반증하는 게 로이킴님은 행여 놓아버릴까봐 행여 놓아버릴까봐 이 부분의 개이름은 파파파파를 연달아 부르는데 이 파파파파가 이런 식으로 힘있게 불러야 되는 어려운 음역인데 임영웅님은 이 높은 음을 벌스 부르듯이 편하게 부르시죠. 행여 놓아버릴까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인데 제가 발라드 가수 중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박효신님이라서 그런지 임영웅님처럼 노래하는 가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. 야생화 같은 노래 하나만 불러주세요.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야생화랑 비슷한 걸 불러달라는 게 아니고 야생화의 감정의 선을 가진 노래예요. 처음은 담담하다 점점 고조되다 추웠던 기억만 왕창 터트리는 구조예요.
사랑은 늘 도망가는 노래가 애초에 만들어진 컨셉이 엄청 몰아치는 느낌이 아니라서 임영웅님이 가진 능력치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노래는 아니죠. 그래서 멜로디는 지금처럼 임영웅님이 잘하는 색깔로 그대로 가되 브릿지나 3절에서 몰아치는 느낌은 야생화에서 느낄 수 있는 음역과 감정의 선을 보여준다면 와, 모든 연령대가 좋아하는 레전드의 곡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저도 야생화처럼 그런 감정의 선의 노래를 가진 거를 나름 잘 쓰는데, 아, 잠깐만, 이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임영웅님한테 딱일 것 같은 노래가 제가 한 곡 있는데, 아, 진짜 있는데? 이거 대본에 없던 건데? 둔두둔. 제가 임영웅님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, 이 바닥이 워낙 좁고 생각나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,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주세요. 자, 이렇게 오늘 임영웅님의 곡을 해석해봤는데, 임영웅님 컨텐츠를 자주 다루는 햄크루의 기천님께서 왜 그렇게 저한테 임영웅 최고다, 난 진짜 팬이다, 너무 좋다 하신지 오늘 더 알게 됐네요. 다음에 둘이 같이 한번 리뷰를 찍어보자는 러브콜을 보내며,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아, 노래 진짜 있는데. 대박. 야, 이거 딱인데? 진짜 딱인데? 가사도 딱인데?